지난 3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겠다고 했죠. 그 관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관할구역 변경 동의안을 내기 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고성만 오가다 끝이 났습니다. 주민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달성군 가창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수성구 편입을 반대, 찬성하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대립했습니다. 팽팽한 갈등은 설명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결론을 내놓고 하는 일방적인 요식 행위라며 막아섰고 수성구, 달성군.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까? 발표를 해놓고. 그래 거의 다는 정금만 촬영하나. 그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발표고요. 거의 다는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 설명입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드러나 보자며 맞섰습니다.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들어보자 이 말이야. 결국 1시간 가량 고성만 오가다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지난 3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계기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재조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비슬산에 막혀 다른 달성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치 않은 데다 이미 수성구 생활권인 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생활 권역도 당연히 수성구고요. 또 행정 편입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성구로 편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산면이 경산에서 편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있고. 반대 측은 도농 복합 군으로 받았던 각종 지원과 혜택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나 개발은 기대일 뿐이라며 수성구 외곽으로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는 결국은 수성구에 있는 혐오시설들을 이리로 가져오겠다 하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 골치 아픈 임야가 85%고 그린벨트가 78%인 이 땅을 왜 수성구에서 받습니까? 앞서 달성군과 수성구는 실태조사서를 대구시에 냈습니다. 달성군 실태조사서에 단체장과 기초의회 모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전체 달성 군민은 과반이 반대했지만 가창면 주민만 놓고 보면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계 변경의 경우 관할 지자체 중 한 곳만 신청해도 협의나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데 수성구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혀 사실상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주민 의견 차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대구시 의회에 관할구역 경계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